러일 전쟁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승리한 일본은 그동안 러시아의 관할하에 있던 중국의 여순과 대련을 차지합니다. 일본은 이 지역을 관동이라 칭하고 관동청이라는 관청을 설립하였으며 남만주 철도회사를 세웁니다. 이 회사는 남만주 지역의 철도를 경영하는 일뿐만 아니라 유통과 항만, 광산, 제조업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참여해 남만주 지역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였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관동청과 남만주 철도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하였는데 이들이 바로 관동군입니다. 1931년 9월 18일 만주의 유조호 지역을 통과하는 철도에서 정체불명의 폭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선로의 일부가 파괴되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주 사변을 촉발시켰던 유조호 사건입니다. 관동군은 이 유조호 사건을 중국의 동북군이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일본 본국에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냅니다. 봉천 북방 북대영 쪽에서 중국 동북군이 철도를 파괴했다. 관동군 독립수비대가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적과 교전 중이다. 병력을 추가로 투입시킬 것이다. 다음 날에는 조선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조선군에서도 본국에 전문을 보냅니다. 관동군의 지원 요청에 따라 평양에 있는 두 개의 비행 중대와 용산에 있는 1개 여단을 관동으로 보내겠다. 비행 중대는 이미 출발하였으며 여단은 철도를 이용해 관동으로 이동한다. 일본의 육군참모본부는 이 전문을 받고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군대를 움직이기 위해선 군 최고 통수권자인 천황의 명령이 있어야 하는데 관동군과 조선군은 이러한 명령을 받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이 당시 일본 군대는 정부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세계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일본의 경제 상황도 매우 어려워져 경기는 침체되고 실업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일본의 젊은 장교들을 중심으로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하나가 아시아 대륙으로의 진출이었습니다. 따라서 관동군은 소극적인 일본 정부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 아시아 대륙으로의 진출이 일본의 장기적인 과제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당시 국제연맹의 상임이사국으로서 미국과 영국, 소련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동군이 이미 독자적인 행동을 취해버렸고 정부 내에서도 관동군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본 정부는 군대의 이동에 대해 사후적인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관동군에 대항하는 중화민국의 군대는 장학량이 지휘하는 동북군입니다. 중국은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여러 지방의 군벌들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만주 지역은 장학량의 동북군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동북군은 정규군만 15만 명에 달했으며 비정규군도 18만 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약 300여 개에 달하는 공군기도 보유하고 있어 중국의 군벌 중에서도 상당한 전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관동군은 약 5천 명의 병력을 가진 1개 사단과 6천 명으로 이루어진 독립수비대가 전부였습니다. 이들은 동아시아 최대의 병기 공장이 있는 봉천으로 진격합니다. 봉천성에는 동북군 4만 5천 명이 있었지만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후퇴하면서 관동군은 봉천을 장악합니다. 다음 날인 1931년 9월 21일 조선에서 출발한 혼성여단이 길림성으로 진격합니다. 길림성의 주석은 일본군과의 싸움을 포기하고 항복을 선언하였고 이렇게 전투가 시작된 지 3일 만에 남만주 지역은 일본에 넘어갑니다. 관동군의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동북군의 지휘관 장학량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동북군 병력의 상당수는 새로 점령한 하북성으로 이동해 있었기 때문에 그쪽의 병력을 쉽게 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관동군의 도발이 있었지만 주변 열강들이 간섭을 하면 외교 협상을 통해 적당한 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주에서 무력 충돌이 확대되어 일본군이 대규모로 증파되면 자신의 기반을 모두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의 확대를 최대한 경계했습니다. 따라서 장학량은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립니다. 동북군은 무력으로 대항하지 말고 무기를 병기고에 보관한 채 물러나라. 국제연맹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하라. 일본 측 대표를 만나 그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라. 당초 관동군의 공격을 받고 동북군의 일부 부대는 저항을 하려 하였지만 정작 지휘관이 이러한 지시를 내리자 전의를 상실하고 후퇴하거나 투항했던 것입니다. 10월 8일에는 관동군의 폭격기 12대가 굶주로 비행하여 75발의 폭탄을 투하합니다. 이 폭격기는 정찰기를 개조한 88식 경폭격기로 폭격의 효과는 미미했지만 국민당 정부가 받은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일본군이 수도인 남경에도 폭격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일부 주민들은 피난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10월 15일 일본의 괴뢰군인 장해붕의 군대가 만주의 치치하얼 방면으로 북상합니다. 장학량은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마점산이 지휘하는 흑룡강군을 치치하얼로 이동시켜 도시를 사수하라고 지시합니다. 마점산의 흑룡강군은 장해붕의 군대를 막기 위해 우선 도시로 진입하는 철교를 파괴했는데 이것이 관동군을 개입시키는 구실이 되었습니다. 이 철교는 일본의 남만주 철도회사가 관리하는 곳으로 이 철도가 파괴되어 일본의 권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11월 4일 치치하얼로 이동한 관동군 2사단 16연대와 흑룡강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관동군은 이전의 전투들처럼 흑룡강군이 쉽게 후퇴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흑룡강군은 독일 체포로 무장하고 있었고 사격 실력 또한 매우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포병의 지원 사격이 없었던 관동군은 큰 피해를 입고 후퇴합니다. 11월 18일 관동군은 포병을 포함해 지원 병력을 늘리고 다시 한번 공격을 개시합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흑룡강군은 결국 무너지게 되고 다음날 치치하얼은 관동군의 손에 넘어갑니다. 12월 28일 관동군은 조선에서 파견된 19사단과 폭격기 중대의 지원을 받고 전력을 강화하여 동북군의 거점인 금주를 공격합니다. 금주에는 동북군의 주력 부대가 있는 만큼 매우 어려운 전투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장학량의 동북군은 금주에서 화북으로 철수해버립니다. 당시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 그리고 많은 군벌들이 서로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고 장학량의 동북군은 관동군과의 전투를 벌이다 자칫 화북 지역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싸움을 최대한 자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관동군은 중국 금주에 무혈 입성합니다. 다음 해인 1932년 2월 3일 관동군 1개 사단이 북만주의 마지막 도시인 하얼빈으로 진격합니다. 동북군이 힘겹게 저항해보았지만 결국 하루 만에 도시는 점령되고 일본군은 이로써 남만주를 포함해 북만주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중국은 국제연맹에 일본의 만주 침탈을 알렸으며 국제연맹은 여기에 조사단을 파견해보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대공황으로 인해 만주 문제까지 신경쓰기 어려웠으며 소련도 아직 스탈린이 권력을 장악해가는 기간이었고 여기에 식량난까지 겹치면서 만주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1932년 3월 1일 만주국이 수립됩니다. 일본은 만주국의 국가원수로 이 지역 출신을 앉혀야 국제적인 비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황제의 자리에 앉힙니다. 만주국의 인구는 건국 당시 약 3천만 명이었으며 인구는 만주인, 한인, 몽고인, 조선인, 일본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통치기구는 입법과 행정, 법원과 감찰이라는 사건 분립제로 되어 있었고 장관직은 주로 만주인이 차지했으나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차관자리는 주로 일본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만주국을 건국한 일본은 영토 확장에 나섭니다. 열하성을 만주의 영토라 주장하고 관동군 이계사단, 이계여단, 그리고 만주군까지 앞에 총 10만 명이 넘는 병력을 투입시킵니다. 장학량의 동북군은 장계석의 지원까지 받으며 저항해보았지만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만주국이 차지한 영토는 150만 제곱킬로미터이며 이는 일본 본토의 4배가 넘고 남한의 15배였습니다. 1933년 5월 31일 일본과 중국은 당고협정을 체결합니다. 이 협정으로 약 100km의 비무장지대가 만들어지고 양측의 무력 충돌은 멈추게 됩니다. 이로써 중국은 만주국을 사실상 인정하게 되었으며 만주국은 일본이 패망하는 1945년까지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만주 사변이었습니다.